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막 지금 옆에서 보는데 막 이렇게 쫄아 있는 거야. 좀 그래도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의 드드포인트. 덜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월급빵 터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짱떡구십니다. 자, 오늘은 해창 중에 해창 분을 모셨습니다. 조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 일단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헬스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조준입니다. 네. 자, 저희가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을 모시면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혹시? 그죠. 헬스는? 그렇죠. 퉁. 네네. 솔직히 저희는 약간 좀 실업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업근. 네, 그렇죠. 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약간 그 레슬링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셔서. 대결을 한번. 오케이. 네, 뭐 바짝바짝 그냥 대결을 남자들끼리 뭐 이런. 그 레슬러들이 항상 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실업근 훈련인데 뭐 배밀기도 있고 뭐 사람을 들고 하는 훈련도 있고 팔점프. 8점프? 네, 8점프라는 거를 한번 일단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다리를 이렇게 잡아드리면 아마 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오, 짱솔 코치님. 예. 대결한다고 해서 원래 한 3개 정도 하는데 네. 2개밖에 안 했는데요? 솔직히 요거는 이 가슴 근육과 상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벤치프레스나 뭐 이런 거 하셨다면 조금 그래도 비빌 수는... 아, 이렇게 저 그죠. 대결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네. 그냥 1분 동안 싸우고 싶어. 1분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팔만 좋아서. 아, 오케이. 그러면 30초. 30초만 해도 돼요? 네. 30초 동안 누가 더 많이 하는지 실업근의 짱돌 코치와 헬스 근육의 헬스 풍근의 짱돌 코치 먼저. 아, 네.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오케이. 자, 아,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이게 매크로 쓰시는 것 같은데. 진짜 갑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이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0, 하나, 둘, 셋, 넷. 야, 이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올려보시고 무릎 구부려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 잘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잘해. 하나, 둘, 잘해, 잘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막 지금 옆에서 보는데 옆에서 보는데 막 이렇게 쫄아 있는 거야. 좀 그래도 진짜 평상시 운동하시니까 잘하시네 진짜. 네. 네, 오늘 꼭 이렇게 또 재미로 실업근이라고 하고 풍근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 많이 되시죠? 오늘 준님 모시고 이렇게 또 재밌는 콘텐츠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오늘 진짜로 너무 재밌었고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여러분들 또 다음번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짱토프 씨도 같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